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센 부동산 플러스 김보람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투자하라는 부동산 투자 격언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일자리가 생기고 그만큼 수요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에는요. 임대 수익도 풍부하게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하시기에도 적합한 입지가 되겠는데요. 이런 소위 명당으로 불리는 알짜 투자처 오늘 부동산 플러스 함께 하시면서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778-4747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부 순서 함께 주실 분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옆에 ENR 평생교육원의 김정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미 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원장님과 함께 소액 투자로 부자가 되는 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옆에 ENR 평생교육원 김정미 원장입니다. 오늘 벌써 소액 투자로 부자 되기 11강인데요. 오늘도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좋은 아줌마가 왜 됐느냐 하면 주변에서 전부 다들 치고 빠지기를 잘한다 해서 저한테 붙여진 닉네임입니다. 제 스스로가 붙인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한 저만의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란 가장 중요한 거는 치고 빠지기, 언제 들어갔다 언제 빠지느냐, 그 타이밍의 싸임인데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콕 집어낸다 해서 초기 좋은 아줌마로 붙였습니다. 오늘도 초기 좋은 아줌마 같이 소액 투자로 부자 되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11-1강은 부동산 팁과 사례, 제일 중요한 거는 쌈짓돈 활용하기입니다. 종잣돈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뭐 투자할 게 있을까라고 보시는 분들 기존부터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11-2강은 지역 분석으로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11-3강은 화끈한 매물로서 빠르게 접근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를 보고 용기를 내라입니다. 제가 소액 투자, 그야말로 정말 2003년에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압구정 아파트를 사고 압구정 아파트 팔고 제가 최근에 도곡동 아파트로 이전을 했습니다. 도곡동 아파트는 미리 재건축을 바라보고 아들 명의로 사줬는데요. 대학생인 아들 명의로 사줬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정리하고 나니까 500만 원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 500만 원으로 정말 가감하게 이거마저 잃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거보다 내가 도전을 안 한다면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이 되느냐 아니면 아예 다 까먹느냐의 갈림길에서 그래 도전을 해보자 해서 했던 게 지금의 성공의 길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시간 뭔가 용기를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 뭐길래 어렵지, 난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나아질 게 없습니다. 이 지금의 상황에서 그대로 있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는데 뭐든지 우리가 시작할 때는 제일 중요한 기본 요소는 바로 본인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거나 부자가 되고 싶다면 과감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두려움을 없애서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 시도 오늘 시간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다 보니까 어떤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데서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럴 때 정말 자기의 주관을 갖고 판단을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 주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경기의 흐름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대외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나 혼자 어느 지역을 뛰어오고자 하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의 말보다는 정말 정보에 있어서 옥석가리기를 할 때 가장 중심의 잣대가 되는 것은 바로
정부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정부의 정책은 결국은 10명의 전문가 말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에 있어서, 이번에 여당이 여소야대 의장으로 가는데, 그럼 야권에서 주장한 게 무엇일까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지금 같이 가는 부분은 결론은 월세 시장으로의 전환입니다. 그 전환점에 있어서 전세 상한선을 규제하겠다, 상한선을 주겠다 그러면 상한선 되기 전에 미리 임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금액을 상승시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관심을 가지신다면 자기 주관도 있을 뿐더러 또 성공의 투자기의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못 모르고 무식해서 나는 무식해서 몰라. 그러니까 그냥 투자자 아무나 따라갈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갈래 하는 이런 우매한 길을 선택하신다면 결론은 자기 자신은 돈을 모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칸디나비아나 핀란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그네 쥐가 앞에 리더가 따라가면 뒤에 쥐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매한 짓을 하지 않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의 차이는 미래를 예측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부자의 그릇의 차이는 바로 이 시간 무엇을 할수 있느냐 도전하는 정신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 팁은 제가 이거를 보고 참 재밌다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 의학계 잡지가 있는데요. 그 의학협회 잡지에 보면은 이 재밌는 어떤 논문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논문 자료가 신빙성 있는 게 지금 MIT 대나 스탠퍼드 대나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입니다. 미국의 소득과 그다음에 사람의 사망과의 어떤 소득과 사망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인데 거기서 보면은 결론은 미국 부자들 상위 1%가 하위 1% 가난한 사람들보다 15년이나 더 산다고 합니다. 1, 2년도 아니고 15년이나 더 사는데 이 자료는 바로 200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조사된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못 살아서 억울한데 빨리 죽는다고 하지 하니까 우리 좀 속상하시죠? 그러면 결론은 속상하지 않으려면 부자의 길에 같이 편승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자의 길에 편승을 하시려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을 따라야 합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을 따라야 하고 그들의 투자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투자해서 맨날 실패만 본다면 내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결론은 성공한 사람 옆에 줄을 섰는지 실패한 사람 계속 따라서 투자를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신다면 답이 보여주실 겁니다. 미국의 워렌 버핏의 어떤 투자 클럽이 있다고 하죠.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것만 따라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정말 뭘 모르겠다 하면 반드시 진짜 정말 스스로 투자해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치고 빠지고 투자해보고 언제 들어갔다 언제 나왔는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문가한테 줄을 선다면 내가 뭔가 정보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투자할 때 전문가도 옥석 가리개를 하시고 정보도 옥석 가리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나에서 더 나은 내가 될지, 더 못한 내가 될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의 팁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황금알을 낳는 지역 분석은 여전히나 지난주 서초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초동은 바로 뒤에 우면산이 있는데 소가 풀을 먹고 자는 형태라 해서 우면산이라고 이름 붙였답니다. 바로 상서러운 풀, 서리풀, 그 서리풀을 먹고 자랐는데 정말 제가 중요한 거는 동작동과 그다음에 우면산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만나서 어디로 갔어요? 바로 한강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물이 만나는 지역은 예전부터 좀 부촌으로 이뤘습니다. 이래서 그런지 서초동에는 정말 상철이라 해서 유래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정말 법원이라든가 교육대학교 또 많게는 학교가 14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서초동에 지금 서초동 라인인데요. 이 서초동 면적입니다. 서초동에서 법원 있는 거, 서초동에 있는 거다 아시죠? 그래서 좋은 일에 쓰이는 법인일지, 나쁜 일에 쓰이는 법인일지 모르지만 일단 법원이 있다는 거. 정말 고학력자, 고소득자가 많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특히 앞에 가시면 식당가가
굉장히 비싼 게 많더라고요. 일단은 변호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비싼 식당가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장지 터널이 뚫린다 그래서 우리가 9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물론 전철역이 뚫리면은 지방에도 금액은 상승합니다. 주택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상승을 하지만 이번 최근에 종합운동장까지 9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9호선 따라서 봉은사역이라든가 그 언주로 부분에 더 많은 매출액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우리 어디서 만날까? 그랬더니 강남에서 만나자. 이런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아파트 값이 오르고 모든 주택가격이 상승하려면 강남에서 몇분 거리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강남에서도 요즘에 많이 뜨는 거, 반포 지역도 많이 뜨는데 그게 바로 서초구에 또 서초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또 놀라운 거는 우리가, 삼성 본사가 있다는 것이죠. 삼성타운이 형성돼 있어서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 본사, 롯데타운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롯데타운이 들어선다면 여기에는 삼성타운이 들어섰을 때 2008년에서 9년 사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롯데타운이 들어선다면 이 지역도 또한 한번 들썩들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삼성 본사가 2만 명, 2만 5천 명이었다면 롯데타운은 3만 5천 명에서 4만 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냐고요? 서초동입니다. 서초동에 롯데타운이 형성된다는 거. 예술의 전당도 유명하죠. 예술의 전당 서초구청. 이렇게 굵직굵직한 곳이 많은 곳이 바로 서초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지가 탄탄하고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후광국가를 볼 곳. 바로 오늘 서초동 지역 분석해드렸습니다. 초기 조언 강남 아줌마 김정미 원장님의 솔루션 매물 두 곳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솔루션 매물부터 어떤 곳인지 확인해 볼까요? 네. 지역 분석까지 해드리고,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팁까지 전달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콕 집어주세요. 보시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매물, 역시 부촌입니다. 부촌. 삼성동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도보로 4분. 대지는 12.91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28.53제곱미터입니다. 2016년 1월 준공이기 때문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이거 짓지도 않은 물건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방 하나, 주방, 화장실,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5층 중에 4층으로 로얄층에 해당되겠습니다. 금액. 삼성동 주변의 아파트 9평짜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5억대 후반입니다. 5억대 후반에 원룸이 있는데 이 매물 분리형 원룸에 2억 1천만 원입니다. 테라스까지 있고요. 전세를 놓으시는 1억 9천만 원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전세시는 2천만 원 투자, 월세시는 2천에 75에서 80만 원 예상한다면 월세시는 대출액 1억 3,500만 원을 활용하세요. 그 월세시는 5,500만 원 투자입니다. 지금의 시점에는 전세가 상승이 올 하반기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또 한번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상승할 때는 소액으로 하나 묻어놓으세요. 나중에는 월세 잘 나오는 지역이 잘 팔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전부 다운사이징하겠다. 온라인 상대로 온라인 조사를 했는데 20세 이상을 놓고 조사했습니다. 540명을 놓고 조사했더니 나는 주택을 갈아타면 축소해서 가겠다가 무려 84.4%나 나왔다고 합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생각지 마시고 원룸 옛날이 집 같지 않은 집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초소형으로 경기가 흘러갈수록 초소형으로 변하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 두신다면 좋은 효과 볼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삼성동은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입지로서 정말 끊임없는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할 수 있겠고요. 또한 삼성동 부근에 봉은사로를 따라서 보면은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나라 성형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이 온다는 거, 수요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고급 수요층이 증가한다는 것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주변에 보면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SM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사이더스 HQ라든가 여러 정말 굵직굵직한 엔터테인먼트들이 많기 때문에 한류 문화 관광,
증대 지역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연예인들 보기 위해서 엄청 많이 오죠. 이번에 태양회에도 엄청 많이 떴는데 그런 효과를 제대로 볼 지역에 바로 삼성도. 삼성동의 효과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잠실운동장과의 연관이 되면서 이번 얼마 효과요? 15조 원의 경제 효과, 8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실운동장까지 구호선이 뚫리면서 오히려 강남의 매출액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강남에 뚫리면 다른 지역이 뜰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을 하면 탄천 보행도로를 따라서 저는 다시 한번 삼성동에 먹자골목 엄청난 인원수가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측해 봅니다. 맛나트린 한번 보세요. 작년에 제가 양재동도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했더니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잠실운동장 주변에 먹자골목이 형성이 별로 안돼 있어요. 그래서 탄천 보행도로를 끼고 삼성동 쪽으로 더 많은 관광인들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리 선점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동 개발 올지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이 부분에서 3개 노선, 아까처럼 9호선, 그 다음에 분당선, 7호선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확충을 볼수 있겠죠. 개발호재, KTX 뚫리는 곳에 어때요? 길 따라서 돈이 보이는 효과 제대로 보일 거고요. 정말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인구가 모이는 곳에 반드시 살아 그러는데, 이렇게 KTX 들어가고 GTX 들어가고 인천공항철도 들어가고 일회신산소까지 들어간다면 지금 2호선, 9호선 있고 7호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어때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인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바글바글 모이는 곳은 가격 상승이 불보듯 뻔할 듯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통합개발까지 이루어져요. 이렇게 지하통합개발까지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사람 빠글빠글하는데 복잡할 것 같은 그런 곳에 난못 살아 하지만 이 공간이 프랑스의 라데팡스처럼 정말 쾌적하게까지 한 그런 공간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 매물 완공이 벌써 됐습니다. 완공돼서 불량원룸입니다. 방, 주방, 화장실,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싱글족에게 정말 최적화된 구조. 삼성동 인기 많습니다. 삼성동 하면 구촌입니다. 강남에서도 강남 대명사로 이루어져 있죠. 입구도 보안 시스템 돼 있습니다. 다 비밀번호 통해서 들어가고요. 아파트 고급 아파트 같은 그런 형태를 갖췄습니다. 화장실도 그레이톤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그레이톤으로 준비가 잘돼 있고 무인 택배 시스템 주차장도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정말 테라스가 있으니까 어때요? 불량원룸이고 테라스가 있어서 아, 젊은 층들 정말 답답해. 나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잠깐 테라스만 나가도 감성을 자극할 수 있겠죠? 테라스가 있는 것도 큰 장점이 될 듯합니다. 자, 삼성동 매물 마지막으로 금액 정리해 드릴게요. 2억 1천만 원. 전세로 놓을 시 1억 9천만 원 예상. 그러면 결론은 2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월세로 놓을 시는 2천에 75에서 80만 원 대출에 1억 3,500만 원 활용한다면 월세 시는 5,500만 원. 나 소액으로 많이 묻어둘래요 하는 데에 적합한 매물로 느껴지는 삼성동 매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 매물은 삼성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김정미 원장님의 투자 노하우를 더 자세하게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하시는지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이 없으셔서 하루만 딱 정하는 날, 나못 가요. 이러신 분들 때문에 제가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상담 신청만 하시다면 가능한데요. 소액 투자로나 목돈 마련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게 놓치지 마세요. 소액 투자로 목돈 마련하는 게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02-316-0000 전화하시면 2호선, 3호선 교대역 바로 출구로 나오면 1분 거리에서 사무실에 있습니다. 02-316-0000으로 미리 사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솔루션 매물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도 역시나 매물 정복 해봅시다. 소액 투자로 접근하는 거. 와, 오늘 역시나 요즘 뜨는 지역이죠? 학군, 명품 주거지, 명품 학군의 대명사, 도곡동 대치동입니다. 도곡동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양재역, 도곡동인데 양재역입니다. 양재역 신분당선 3호선에서 약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아주 고급진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대지 지분은 17.9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5.23제곱미터입니다. 2016년 9월 준공으로 지금 부시고 열심히 올리고 있는 상황태고요. 방 두 개, 거실, 화장실, 다용도실이 있는 매물 총 4층 중에 2층에 있습니다. 1층, 지하 1층이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 4층, 초 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투룸인데, 동옥동인데, 3억 1,500. 강남역의 원룸이 얼마에 분양됐어요? 강남역 원룸이 3억 1,800만 원에 분양했어요. 근데 이거는 투룸이에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죠? 거기다가 도곡동이래요. 전세시 2억 8천만 원 예상해 보면은 전세시는 3,500만 원 투자를 투룸에, 그 다음 월세시는 3천에 110만 원 예상하신다면 대출에 1억 8,800만 원 활용하시면 월세시는 9,700만 원 투자, 전세시는 3,5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투룸 매물입니다. 도곡동 하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무조건 희소성이에요. 도곡동에는 학교도 많고 공원도 있고 아파트도 많아요. 그래서 단독주택 다세대가 있을까요? 하는데 유일하게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집을 선택할 때는 역세권을 끼웠는지, 역세권에서 몇 분 거리인지, 아니면 이 동네 정말 더 나올 게 물건이 공급이 있는지 항상 경제 타당성 원리를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희소성, 별표입니다. 별표 5개를 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 보여지고요. 강남대로 특히 인접해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임차 수요로 볼 수 있겠고, 삼성 본사에서 걸어가다 보니까 건물 한 동에 삼성 직원이 다 임차인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요번에 들어오는 임차인 누구래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많이 묻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삼성 본사 직원들이 한 동도 다 들어갈 정도로 바로 강남대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교통 편리하죠? 학군 좋죠? 그러니까 어때요? 명품 주거지. 가격 상승 요소 충분히 갖췄다 보여주고요. 롯데 본사 입주 가능하죠? 대기업 효과를 투득히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도곡동 아파트 아까처럼 희소성 들 수 있겠죠? 현대 아이파크 세브란스 병원, 도곡 넥슬 아파트, 그 다음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많은 곳에 도곡 타워 팰리스도 유명하죠? 주상복합의 대명사. 이런 곳이 많은 곳에 정말 요만큼 딱 요만큼 있는 곳에 큰 성당과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 주택단지 있는데 바로 여기에 매물이 쏙 묻혀 있습니다. 걸어서 롯데타운, 삼성타운 갈 수 있다? 어머, 갈 수 있는 매물이다 보니까 세입자들도 굉장히 고급지다, 고학력자다, 월세 받을 때 유리하다, 공실률 없겠다, 안정성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공원이 가까이 있고 초중고등학교가 바로 이 매물 근처에, 여기 보시면 은강여자, 원주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있습니다. 걸어서 하늘까지가 아니라 걸어서 1분 거리에 초중고등학교 다 있어요. 어때요? 가격 오를 수 있는 요소 충분하죠? 빌딩 숲으로 이뤄진 강남의 대로를 보고 있는 매물입니다. 빌딩 숲에 이뤄져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 풍부해요. 거기다가 정말 뿌듯하게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아까 강남대로예요. 강남대로에 특히 삼성에서 지금 최근에 매물 엄청 빌딩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곳에 바로 강남대로에서 딱 보이는 곳이 바로 내 집이라는 거. 지나가다가 저기가 내 집이라고 자랑할 수 있으세요. 자랑할 만합니다. 이런 개발호재까지 되게 많은데요. 롯데 본사, 롯데타운 조성이 제2롯데월드 왕국 때쯤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호재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GTX예요. GTX. 양재역이 지금 더블 역세권인데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죠. 이렇게 되면 강남대로, 테헤란로 쭉 연결이 돼서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남대로, 테헤란로를 다 접할 수 있는 양재역,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매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매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제대로 신경 많이 쓴다는 거죠. 저는 현무암 되게 좋아하거든요. 현무암 느낌으로 짓고요. 옥탑 있는데 이렇게 하면 총 5층으로, 6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옥장에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 진급 판넬로 들어가요. 정말 젊은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정말 독특한 사람들 좋아하고 진짜 건물이 멋있게 올라갈 거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m 도로를 끼고 있고요. 강남대로면 조망이 가능하다는 거, 탁 트인 시야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다음 빌트인 냉장고 들어가고 세탁기 에어컨 다 들어가는 정말 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들어갈 예정으로 이 매물 관심 가지면 좋을 듯 하고요. 금액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 3억
푸르민드 1,500 원룸보다 싸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시는 2억 8천만 원 예상한다면 실투자금 전세시는 3,500만 원 투자. 월세시는 대출에 활용하시면 3천에 110 월세도 또박또박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세로 내가 노후 대책으로 소액으로 묻어놓겠다. 아니면 나 월세 또박또박 받고 싶다. 이 두 분 다 선정하셔도 좋은 매물입니다. 그래서 전세시는 3,500, 월세시는 9,7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도곡동 매물입니다. 오늘 솔루션 매물 삼성동과 도곡동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 도와드리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